투신 선수가 자꾸 저희 팀 상대로 도발을 하는데 감독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도 그렇게 도발을 하더라고요. 아 감독님 1승도 아니면 말 걸지 마세요. 막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더라고요. 어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죠. 이제 다음번에 너는 2승도 아닌데 왜 말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. 네. 어, 일단은 바텀 카서스 저는 이미 카서스 한 판 쓴 순간에 저는 이거 버리는 카드는 자꾸 벤 카드로 써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 영향력인가 하면서 팀원들한테 뭐 좀 이게 게임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뭐 무섭었거든요. 근데 세 경기 연속 다 나왔나요 벤이? 네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아 저는 솔직히 1경기에 베인이 MVP를 받는 것도 너무 불만이었고요. 그리고 2세트도 솔직히 이겼으면 제가 MVP였을 것 같고 3세트는 인정하겠는데 예. 우선 그런 평가들이 저는 제가 오늘 정말 잘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. 1세트에 제가 실드를 그렇게 잘 주는데 베인이 MVP 못 받을 수가 있나요? 네. 어 일단은 너무 지금 지는 팀들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네, LC 게이식 운영이라고 하죠. 네, 그런 운영들을 좀 미련을 버렸어야 되는데 2세트에는 그걸 미련을 못 버렸던 것 같아요. 그게 너무 큰 패착이었던 것 같고 3세트에서는 또 완전히 버려서 아 몰라 가자 한번 싸우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좀 재밌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우선 3세트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준비를 그냥 한 경기 뛰자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 전략을 준비한 게 아니라 아 미안해 내가 정말 이거는 해보고 싶은 게 있어 하면서 그냥 진혁이랑 같이 이렇게 말 맞춰갖고 준비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3세트에서도 그냥 믿고 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. 네. 어, 우선 애니란 챔피언 자체가 상대방이 딱 그걸 들고 있으면 너무 압박이 심할 거예요. 아마 카이사 입장에서도 아이고 나 원콤 날 수 있어 순 사야 돼 뭐 우르고 또 마방템 없는데 아 나 이거 좀 그러네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게임 중에서도 보여드린 것 같고 물론 중간에 실수도 있었지만 네 저는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전히 어 지금 코치님들 세 분이 다 계신데 정로철 코치님 뭐 비닐케 코치님 영 코치님 다 계신데 그냥 다들 진짜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요. 근데 그분들의 수준에 저희가 아직 못 미쳐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. 그리고 좀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또 잘하고 싶습니다. 네. 그거는 코치님이 안 계셨어도 아마 저희 선수들 플레이 특성 자체가 그런 거라서 그런 것 같고요. 물론 코치님들이 저희가 아 이런 쪽을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 방향으로 너무 코칭을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물론 경기력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어 좀 슬프더라고요. 승격 팀들이 뭐 1, 2, 3, 4등 막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진짜 뭐 고인물들은 뭐 혼나고 있고 여기저기서 막고 있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근데 아직 시즌 초잖아요. 네,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잡아 보겠습니다. 네. 어, 우선 킹존전은 전 종익이랑 혁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. 이번에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날빌 같은 느낌의 전략이 아니라도 정석적인 느낌으로라도 혼낼 수 있도록 준비 잘해오겠습니다. 어, 진짜 경기장에서도 그렇고 되게 열기가 엄청나더라고요. 팬분들이 뭐 픽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도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힘 더 받아서 더 잘했는데 진짜 이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경기도 재밌고 화끈한 경기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(목소리) 와 쿠로형 요즘 잘 나가더라고요. 서인형 요즘 진짜 너무 잘 나가던데 진짜 너무 잘 돼서 좋고 앞으로도 그렇게 꼭 잘 나가서 롤드컵에서 봤으면 좋겠다. 우리가 열심히 갈게.